대학교 다니면서 저녁은 거의 친구들이랑 먹으니까 집에 가서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건 적고요. 보통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는 것 같고요. 연락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. 7살 때. 아니요, 저 대학 와서 부모님과 소통을 더 많이 안 하게 된 것 같아요. 각자 시간 보내는 것도 있고 저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는 그 시간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많이 바쁘고 저도 바쁘고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은 많은데 하루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오면은 이제 뭐 밥 먹는 시간도 잘 없고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바쁜 건 알지만 엄마, 아빠와 그 산행여행보다 친구들과의 모임, 일들이 우선시되고 더 즐겁다고 말할 때 가장 섭섭합니다. 많이 서운하죠. 엄청 서운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뭐 서운한 거는 일단 있지만 대견스러움이 더 많으니까 서운한 거 12% 정도면 대견한 건 한 90%. 같이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아요.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밥을 먹는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아주 간단한 것부터 다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. 이제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갖고 얘들이 뭐 착하게 커준 거 지금까지. 지금까지도 담배도 안 피고 이제 술도 안 하고 이제 부모님 말에 순종하고 따라서 잘 커준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. 도훈아, 엄마야, 도훈이 많이 힘들지? 그래도 네가 지금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서 힘들어 보여도 또 그런 일을 즐기는 것 같고 그리고 네가 네 모습을 보면 힘들어서 집에 와도 많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네랑 시간을 많이 못 가지지만 그래도 좋아.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도 있을 거고 지금 하는 게 네 인생에서 굉장히 많은 밑거름이 될 거니까 더 열심히,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네가 바라는 거, 네가 꿈꾸는 거 꼭 이뤄서 성공하길 바랄게. 사랑해. 지민아, 함께하는 시간은 적지만 네가 항상 네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항상 대견스럽게 생각된단다.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들과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우리 서로 노력해보자. 사랑한다, 우리 딸.